씨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었어요? 지원이가 평창군 홍보대사예요. 어서 오세요. 자, 평창군의 홍보대사 평창의 딸 지원입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만큼 이렇게 평창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네요. 그래요? 야,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얼마나 잘 지내셨는지 소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저는 지원이 씨를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작년까지 이렇게 뛰어도 숨이 안 찼는데 이제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아니에요. 숨은 항상 찼어요. 엄청 에너제틱하세요. 안 찬 척하는 것뿐이지 항상 숨은 찹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로 완벽하게 소화해내요? 계속 산에 다니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기본 해발 800 이상에서 태어나야 이런 폐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평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이 무대에서 이렇게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지원이 씨는 평창의 딸이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곳 평창에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추억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엄청 추웠던 기억이 제일 많다. 추우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여기서 평창에 살았으니까. 네, 진짜 정말 추웠던 기억도 많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 추억도 참 많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강원도 평창이나 강원도 이렇게 올 때마다 네. 더 많은 추억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평창 군수님, 우리 심재구 군수님께서 또 워낙 또 저를 또 예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네. 의장님, 의원님들 다 계신데 네, 다 계셔요. 심재구 지금. 군수님만 지원이 노래할 때 박수 쳤다. 진짜로? 역시. 다른 의원님들은 안 쳤죠? 쳤어요? 심재구 군수님은 계속 그렇게 지원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지원이, 군수님 지원이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지원이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고 계세요. 아, 왜 그래요? 평창 홍보대사니까 지원이 계속해서 박수를 쳐주셨는데 지원이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파이팅! 집에 계신 사모님은 어디가 좋아요? 우리 집에 사모님은 더 이쁘죠? 역시! 더, 지원이보다 더 이쁘대. 야 역시 역시 최고 MC답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군수님이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예. 평창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평창 자랑은요 일단 제가 참 제 입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뭐할 정도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일단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럼요. 게임 끝났어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곳이 평창. 예, 문화유산이죠. 일단 먹거리 풍부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볼거리 풍부하죠. 맞아요. 그리고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평창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요. 그럼 다르지. 네, 일단 우리 강원도나 평창을 이렇게 오시면 회춘하는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 지훈이 씨 나이 정도 되면 여기 얼굴에 뭐 좀 많이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안 대도 피부가 좋잖아. 이게 평창의 좋은 저 정말 이 공기와 바람 속에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체가 평창이라고 보면. 근데 조금 늙긴 늙었. 야! 야! 이 사람아. 네. 그럼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이 평창에서 네? 이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개최가 되고요. 네. 이제 곧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는데요. 우리 지원이 씨께서 네. 좀 힘차게 응원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한번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 지방 강원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원 지방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때요? 좋아. 괜찮죠? 좋아. 연습 한번 가볼까요? 여보세요. 잠깐만. 이분들은 강원도민들은 연습 필요 없어요. 연습 필요 없어. 맞아 맞아. 보세요. 예. 네. 자 시작. 강원 특별자치도 만세. 감동받은 마음으로 다음 노래 진짜 멋있어요. 저도 항상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평창의 딸 잡게 다음 불러줄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제 신곡 오마니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마니? 오마니가 강원도 사투리예요? 아니에요. 뭔 사투리야. 그냥 우 많이 많이 이런 뜻이에요. 오마니 이게 오마니. 네 오가 그러니까 감정 표현해. 그래서 감탄사. 오! 많이! 많이! 많이. 아, 내가 왜 이 평창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빠가 이름이 영구잖아. 잘 못 알아들었지. 자, 오! 많이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싫다 하고 나를 떠나지 또 하고는 뭘 떠나지.
좋아했어 너를 많이 한 마리 가져가 보물만큼 너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었다 외감이나 혼자 두고 감사해요. 아이고, 정말 저기 뒤에까지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는 내내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뵈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지훈이 보니까 즐거우세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보려고 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감하는 게 지원이의 장점이자 특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원조 MBC 함께하면서 참 행사처럼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강원도에 지원이가 자주 와서 여러분들과 한바탕 좀 즐기는 그날을 또 꿈꾸면서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또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늘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메들리도 청해드려야겠습니다만은 지연아 얼른 어? 이해하지? 그렇지? 우리 조용만 차관님 아유 감사합니다 차관님 진짜 아직도 안 가시고 우리 조씨 집안이 이래요